지난해 준우승을 거뒀던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올해는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매치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더니 6월에만 2승을 했습니다. 네. 6월에 열린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과 맥콜 모나 용평 오픈에서 KLPGA 최초로 2주 연속 연장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연장전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또 얻었습니다. 네. 현재 상금 9억 원을 돌파하면서 1위에 올라있고요. 대상 포인트도 1위로 상반기를 마치면서 올해 아주 강력한 대상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록을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본인한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상반기 돌이켜봤을 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근데 사실 제가 우승 세 번이 모두 진짜 훌륭한 선수분들과 했던 우승 경쟁이고 또 제가 생각해도 진짜 쉽지 않은 진짜 명승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그 중에서도 제가 투어를 뛰면서 가장 많이 떨렸던 홀과 그 퍼팅이 두산 매치플레이 그 챔피언십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손이 떨면서 퍼팅을 해봤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또 성공하고 나서의 그 와 진짜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또 좀 눈물도 좀 글썽였던 그 장면이 또 기억도 나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경기는 와 역대급.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꼽자면 어떻게 보면 연장 승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BC카드 연장 승부도 좀 돌이켜보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BC카드도 진짜 훌륭한 선수분들이시잖아요. 예. 상대 같이 이제 연장을 플레이한 선수분들이 워낙 진짜 강자 선수분들이셔서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고 오히려 마지막 18번 홀이 투혼이 되는 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근데 그 세 명의 선수 중에는 제가 가장 거리가 그래도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 저한테 가장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냥 좀 편하게 결과를 상관없이 최대한 그냥 즐겁게 치자. 예.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근데 이 마음으로 플레이 했는데 진짜 그 마지막 그 투어는 예, 예, 예. 제가 하나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샷을 하고 나서 본인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놀라는 표정이 잡히기도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저 표정 많이 봤죠? 봤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드라이버보다 물론 티샷 할 땐 맞바람이 좀 있었기도 하지만 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 투혼이 딱 그린에 올라가는 순간 약간 많이 놀라긴 했는데 나한테 기회가 오려나? 약간 이 생각도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박현경 선수가 얘기를 하면서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박현경 선수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항상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표정들도 참 많이 짤로 형성이 됐던 그런 장면들이 나는데요. 그 김혜은 의원이 생각하시기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작년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예, 예. 번개가 쳤을 때 박현경 선수가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이거 지금 나옵니다. 나와요. 저는 저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때 기억나나요? 너무 기억나죠.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캐디 오빠랑 이제 그린에 운대고 퍼터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 눈앞에서 번쩍거렸어요. 진짜? 네, 진짜 번쩍하게 저 진짜 찐이에요. 저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러니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바로 또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선수 생명과도 어떻게 보면 좀 직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 그때 당시는 네. 웃을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놀랐어요. 참 그래서 박현경 선수의 다양한 표정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그 박현경 선수가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표정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 주시죠. 처음인데? 자, 일단 제일 위에 왼쪽 상단에 물 맞는 사진 있거든요. 저때 기억나세요? 네. 언제죠? 저때 이제 맥콜 문화용품 우대했을 때 시즌 3승 때 이제 물 맞는 순간. 예. 굉장히 좀 시원하게 물 맞으면서 저희 담당 PD의 원픽 사진이었어요. 너무 진짜요? 귀엽다. 못생기게 나왔는데. 별론데. 그래요? 네. 그렇군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갈게요. 저기 지금 입 이렇게 지금 삐쭉 올라간 거. 예, 지금 삐쭉이 표정 나왔거든요. 저건 뭔가요? 제 트레이드 마크긴 한데 안돼. 예, 예. 몇 번으로 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뭐야? 뭐 저런 샷을 넣죠? 약간 이랬을 아, 그러니까 때. 내 샷에 대한 약간 반성의 네, 표정이군요. 네. 약간 좀 어이없을 때 조금 나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해까지는 그게. 저런 표정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아, 샷이 좀 샷이 만족스러운 좀 게 많아서 아. 올해는 좀 귀한 사진입니다. 귀한 사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꽃 세리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비시카드 때인 것 같아요. 네. BC카드 때 진짜 제가 BC카드 시상식을 많이 봤었는데 예, 예. 우승자들 그러니까 우승을 축하해주는 좀 그런 좀 꽃 뿌리는 장면이 항상 BC카드 한경대회 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루키 때도 시상식을 참가해서 보면서 네. 와 나도 저 꽃 너무 맞고 싶었는데 아~ 약간 이상했는데 저 꽃을 제가 직접 맞으니까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약간 좀 축하받는. 아니,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이제 현장 이제 맞아요. 그 갤러리 갔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해서 보기도 좀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왼쪽에 우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언제죠? 작년 2년 이제 아. 반 만에 910일 만에 아. 통산 4승을 기록했던 아, 그 일수도 그 기억하는군요.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아. 그 기간이 그때.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아. 좀 힘들었던 저 내 사진 중에는 네. 저기 네, SK 우승했던 사진이 좀 네.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아, 사진입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좀 그런 네. 순간이었다. 저 때도 감정은 또 다른 우승들과는 좀 더 다른 감정이어서 지금도 저는 통산 네 번째적 우승한 거 영상 보면 아직도 막 눈물 나요. 아, 네, 그때 그래요. 그 감정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